박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헤드 시장입니다. 오늘 인사 올리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김동규 씨. 왼쪽에 자리가 준비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다 가서 자리가 조금 되어 있어서 고맙습니다. 좌측으로 가시지 않으셨는데 2층으로 오셔서 반갑습니다. 문상입니다. 더군다나 이사장님의 내용을 붙잡고 정전협정 70주년 6.15 남북공동선언 23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직접 해주시면 됩니다. 또 한 자리에서 다섯 번의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아, 오늘 바로 대통령이 한 분이시여 하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 남북관계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결코 쉬운 환경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처음 첫 수평적 정권교체로 황해의 길을 바꾸셨던 오늘 김대중 대통령께서 어떻게 평화 통일을 위한 대장로의 길을 만들어 가셨는지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 할까 하다가 첫 질문이 무엇인데 가슴 넓은 분 얘기하고 너무 대조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같이 작아진 그 결과 좀 간략하게 민주당이 걷고 있는 길을 요약한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민생경제, 남북관계랑 평화는 어떻습니까? 나아지는 환영, 부끄럽게도 김대중 대통령 뵙기도 부끄럽게도 경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저는 제게 물어보면 저는 가치와 처치가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지탱하려면 토양은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치와 철학인 것이죠. 또 이 부분에 많은 선배님들 정보를 많이 있을 텐데 과연 대통령의 그 같은 바람과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기로 공동선언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2007년 6월 14 공동선언이 나왔고 가깝게도 2018년 4.27 비문적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어거지 생각과 많이 들린 것 같은데 남북관계나 평화를 추구하는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올라탔던 그 어깨는 누구의 어깨일까요?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6.15 공동선언을 계승하고 거기서 가졌던 넓은 포용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승리하는 또 추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치인으로서 당신은 사상과 철학과 사상을 확립하시고 그것은 현실 정치에서 정책으로 실천감이 대사에서 문희상 이사장님이 경도박 이사장님의 환영사를 대도하시면서 얘기하셨습니다만 아무래도 못 오셔서 그 절실한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사모님께서 매년 6월이 되면 1950년 나라와 민족이 분단이 되고 국가 제도 문화가 통일을 증진하고
미안합니다. 평화를 증진하고 평화를 더 중시하는 그런 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늘공 출신입니다. 77년에 도로를 들어서 중국을 걸어보니까 이제 베이징 대결회담에서 일주일 동안 북한에서 실용하고 위에 동네 술집에서 제가 북한 대표를 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좀 비싼 술집 내년 1월 6일이 김대중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연에도 100주년 기념이 나종일 좋은 차량께서 남북회담, 미래회담에 백그라운드 뭐 좀 설명,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